35번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이거는 초기 문제들이 동양의 통치자들보다 오랫동안 통치력이 약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서양이 좀 세다. 뭐, 더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동양으로 볼 때는 사실 제국으로 따졌을 때 로마 제국이 서양에 있었던, 그다음에 대영 제국이 있었지. 근데 우리 동양으로 볼 때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있었지. 그리고 중국이 무슨 제국이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도 뭐 황제의 나라 해가지고 오랫동안 동양을 많이 지배했었지,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야, 민주주의. 그 초기 민주주의의 그 통치자들은 통치력이 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요약 1번. 우리나라를 뺏기 때문에 그렇지. 지도자가 강력하면 민주주의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그치. 다 자기들 멋대로 했겠지. 독재. 내용 요약 2번. 국민들의 생산력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과제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로마 제국의 폐망 이후 1000년이 넘는 기간 그러했었다. 국민들에게 어떤 생산 능력이 있는지를 잘 평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물리고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힘있게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웠겠지, 그렇죠? 자, 3번은 그래서의 클리프 그런 유럽 통치자들보다 경제적 생산물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해했지요?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알고 있던 초기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고 생각하니까 초기 민주주의의 리더들은 굉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요 어휘 보니까 아이러니, 스트라이브, 프로스퍼, 렉, 또 어세스, 레비, 서브스텐셜, 일러스트레이트, 레버뉴, 이벤츄얼리, 레버뉴 컬렉션, 오플리, 클리프, 익스트랙트. 자, 익스트랙트에서 앞에 나오는 EX 있잖아요. 이건 접두어로서 아웃의 뜻이 있는 거, 아웃. 자, 익스트랙트 할 때, 익스트랙트, 익스는 무슨 뜻이라고? 아웃의 뜻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수출을 우리가 뭐라 그래? 대표적인 예를 들어 수출. 익스포트죠, 익스포트. 익스포트에서 포트가 뭐야? 항구지, 항구. 항구. 그래서 항구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게 수출인 거야. 그러니까 EX가 들어가면 대부분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프로덕션, 시티 스테이츠. 오케이. 주요 문법 보니까는 주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오지, 그치? 근데 일단, 비동사 뒤에 나오는 주격 보호는 주어와 이퀄 관계가 있으면 명사 취급하는 거고, 주어와 이퀄 관계가 안 되면 형용사 취급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거 내용을 보니까,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유럽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는 모순은 대이하입니다. 완전한 문장이고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니까 명사 취급을 해서 대이하가 명사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ability to assess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지. 두 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줬죠. 평가하다 뒤에는 또 뭐를 평가하다 목적어 자리인데 what 이후를 보니까 그들의 국민들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 근데 무엇을 생산하고 있었다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목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사도 없으니까 what으로 이어진 거죠. 그들의 백성이 생산하고 있었던 것을 평가할 능력.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능력. 그런 능력들이 부족했다 이거지. 엔드 앞에 투부정사와 엔드 뒤에 투부정사가 다 어빌리티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간접 의문문, 주어는 is to show, 보여주는 것이다. 뭐를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통치자가 얼마나 통치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뭐를 보여준다고요? How little revenue. 얼마나 적은 세입을 그들이 모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하우리를 레버니까지가 다 의문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갖고 how they collected little revenue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how는 의문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랑 같이 쓸수 있는 거죠. 부사니까 형용사랑 같이 쓸수 있다. 내용 이해됐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혜진아, 듣고 있는 거니? 혜진, 네. 야, 그림자 취급하려니까 힘드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 뭐야? 35번인데? 이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of부터 유럽까지 다 묶어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전치사가 나오면 마지막 명사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유럽에 있어서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 모순. 이 모순은 is that, that 이하다라는 거죠. 자, it, 그것이 번성했고 번영했다 그런 말인데, it가 뭐야 그러면?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지.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번영한 것은 정확하게 because 무엇 때문이다? 유럽의 통치자들이 for a long, for a very, very long time 이거 묶어주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well, remarkably weak 눈에 띌 정도로 약했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 자, because 나올 때는 because가 맞느냐, because of가 맞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because 다음에는 문장.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단어나 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고요. 거기 지금 because 다음에 European rulers 다음에 for부터 time까지 묶어줬지. 그러니까 주어가 European rulers. 복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were가 나온 거죠. 어쨌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뭔가 껴 있을 때는 수의 일치를 주의해야 되는 거지. For more than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여기도 for 다음에 기간의 길이가 나온 거지. more than은 뭐뭐 이상으로. 천년 이상, 천년 넘게 그런 얘기지. 언제 이후로? 로마의 몰락이지. for이 쓰러지다, 무너지다니까. 로마의 몰락. 로마의 멸망 이후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유럽의 통치자들은 lack 부족했습니다. 뭐가? The ability, 능력이 부족했다. 이 lack이란 동사는 뭐뭐 시 부족하다인데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능력이 부족하다. 근데 목적어는 을르를 붙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lack이라고 하는 단어는 을르이 들어가지 않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거라서 이 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면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단어를 만약에 수동태로 거기서 were lacked 그러면 유럽의 통치자들은 결여돼 있었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조심해야 될 단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유럽의 통치자들은 능력이 부족했어요. 어떤 능력? 우리 아까 우리 주요 구문을 했던 거지, 그치? 평가할 능력, 또 상당한 과세를 이것에 근거해서 부과할 능력이 부족했다는데, 자, 뭐를 평가하냐면, 의지동 나왔다 그랬지, 그쵸? 그들의 국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가를 한 다음에 상당한 세금을 이것에 근거해서 부과할
이것이 뭐야? 국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것. 여기 this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what이지. what. 그것을 근거로 한 상당한 세금을 부과할 능력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강력하면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되게 어려워요. 자, the most striking way. 가장 스트라이크는 치다 그런 얘기예요. 치다. 우리 보통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그러잖아, 그렇지? 네. 정확하게 들어가서 눈에 확 띄는 거죠. 오, 스트라이크야 이렇게. 그래서 스트라이킹 그러면 타격을 맞춘 이런 뜻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 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가장 눈길을 끄는 방식 그랬습니다. 뒤에 투 부정사 앞에 웨이를 또 꾸며주지, 그치? To illustrate European weakness. 유럽의 연약함을 설명해주는 가장 눈길을 끄는 방식이 보여주는 거다. 얼마나 적은 세입을 그들이 징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도 못하냐? 라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돼요? 거기 지금 대의가 나와 있지?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복수 명사형이 있어요? 없지요. 여기는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앞에는 그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유러피언을 생각해갖고, 유러피언은 유럽의라고 하는 형용사거든. 그게 대명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데이가 아니고 이트라고 해도, 오히려 데이라고 하면 앞에 복수명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 앞에 문장에 있지. 유럽의 통치자들. 이건 이제 한 문장을 건너뛴 이전 문장의 명사를 대신 나타내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대명사를 정확하게 판별을 할때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고. 됐죠? 그 다음에 how little 해서 little은 부정어라 그랬지. 부정어. 이거 how a little 이렇게 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됐죠? 또 little 대신에 few 같은 거 써도 안 되는 거지, few. few를 쓰면 뒤에 revenue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ew를 써도 안 된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가서 보니까 Europeans would eventuall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ollection 그랬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이 결국은 개발을 한것 같다. 했던 것 같다.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했던 것 같다, 이거지. 뭐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세금, 징수. 어부는 뭐뭐, 의라고 주로 해석이 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와 관련이 된 거야. 뭐뭐와 관련된. 그 세금 징수와 관련된 강력한 체계들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It took them an awfully long time to do so 그랬어요. 그들이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거기 it는 가주어고 뒤에 to do so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뭐야? 앞에 나와 있는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는 거죠. Take AB에서 A가 뭐하게 하다 그러듯이야. 그들이 awfully 끔찍할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It 다음에 take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뒤에 사람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사람이 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it 다음에 take 동사 나오고 그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시간이 나오면 됐죠.
It took me 5 hours 그러면 내가 그거 한 5시간을 내서 이런 시간에서 간다 이거지. 내용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으로. In medieval times, 중세의 시대에, 그리고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year. 어떤 중세 시대와 또 어떤 기간 동안에 초기 근대 시대의 한 동안 그런 얘기지, 그렇지? 중국의 황제들 무슬림 칼리프스, 칼리프는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됐죠? 이 칼리프들이 were able to 뭐할수 있었다? extract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비교급 앞에 much 나왔지? even much faster에 올라선 비교급 강조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생산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어떠한 유럽의 통치자들보다? 그렇죠? With the exception of small city states. 자. exception은 예외지, 그치? 근데, 뭐뭐는 예외를 하고 그런 말입니다. 작은 도시국가들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 이런 것들과 함께, 자, 보세요. 유럽의 국가들은 도시국가들도 많았단 말이야. 영주도 있었잖아, 영주. 영주들은 뭐, 국가의 단위로 보기에는 작은 도시만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는 거는 좀안 맞잖아. 그래서 그런 작은 도시 국가들은 예외로 한 상태에서의 유럽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보다는 경제적 생산물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가 있었다. 됐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고 뒤에 댄이 나왔지, 그치? 이런 식의 문장에서 꼭 뭐가 나오는지 알아? 뒤에 than 대신에 as를 쓴다든지, than 대신에 as를 쓴다. 왜냐면 이 간격이 너무나 막 길어서. 됐어요? 35분 잘 이해됐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처럼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뭘 보니까? 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걸 보니까. 근데 반전은 뭐라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됐죠?